앞선 뉴스에서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취약계층 돌봄 공백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는 지적에 대한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전례 없던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사회에서의 사회 안전망에 대해 누구도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미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이제는 위드 코로나 상황에 대비한 취약계층의 돌봄 방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 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상회입니다. 집토를 얘기하면 루이 14세의 총애를 받던 몽테스팡 부인을 언급할 수 있습니다. 독약을 사용하여 연적이던 또 다른 공작 부인을 암살했다는 의심을 받았고 포도넝쿨처럼 다른 범죄와 연결되어 있어 사건은 질투가 발탄이었습니다. 질투는 너무나 무서운 정신적인 병인데 사주 명리학적 관점에서 질투심이 강한 성격은 겁재가 있으면서 식상관이 과다한 경우 일명 원진살이 있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군겁쟁지이면서 휘문살이 있는 경우도 질투의 화신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역사적으로도 질투가 낳은 끔찍한 일과 불행 등은 왕가의 일이 되면 더욱더 잔혹했지요. 조선시대 숙종의 총비였던 장희빈이 권래 은밀한 곳에서 2년 아우의 모습을 본딴 인형을 만들어 저주를 가한 이러한 행위도 숙종의 사랑을 잃을까 두려워한 질투심의 발로였다고 봅니다. 사랑을 얻고 연적을 해하려고 하는 기술은 동양은 물론 서양에도 언제나 있어온 일이었습니다. 프랑스의 독약 사건도 원래는 사랑 또는 증오심을 일으키게 만드는 신비스런 약을 만들어 돈 있는 귀족의 부인들에게 팔아왔던 라부아쟁이란 여인이 잡히면서 그 전모가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로 효험이 있었는지는 의문이지만 당대의 미심쩍은 사건들 중심에는 이 여인이 만든 마법의 약이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줄줄이 드러나게 되는데 결국 그녀는 사형을 언도받고 산채로 화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순전히 이 여인만의 잘못일까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모두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을 얻고 싶을 때 그런 묘약이 어디 없나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질투심은 어떤 악행도 가능하게 하는데 해를 가하고 더 나아가 목숨까지도 안는다면 이는 있을 수